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건 저희 페이지스님 덕분이겠죠. 저희 큰 박수로 감사 인사 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판소리를 들려드리려는데 이 판소리가 판이랑 소리가 합성어예요. 소리 창인데 여기 판이 붙은 건데 이렇게 모여서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이 판입니다. 네, 관객분들이 추임새가 필요하겠죠. 네, 추우신데 배임껏 소리 좀 함께 질러볼게요. 얼씨구! 얼씨구! 이렇게 크게 하시는데 제가 소리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좋다! 좋다! 제가 얼씨구나 절씨구 좋다! 네, 제가 마디 끝나면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감기도 걸리고 제가 명창세인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추임새 함께 해주시면서 함께 판 소리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춘향가 중에 어사랑 어사 같은 이도령과 춘향이가 상봉하는 대목부터 춘향모가 기뻐서 춤추는 대목까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이 간신히 정신 차려 어사들을 바라보니 어제 저녁 문 밖에 거지되어 왔던 남군 춘풍배가 큰 둥그레 무같이 좌정하신 사당군이 분명구나. 춘향이가 반가운 마음으로는 와락 뛰어 건너가 사또를 부여 안고 실컷 울고도 싶지만은 어느 존전이라 그럴 수도 없고 사또를 물그르니 보더니만은 기첩의식이란 말이 사기는 있지만은 내게조차 이러시오. 어제 저녁 오셨을 때 날 복음만 말씀하셨으면 마음 놓고 잠을 자지 하룻밤 썩은 간장 신년가부를 뉘었는데 반가워라 반가워라 설리춘풍이 반가워라 이룬구 춘향이가 남은 옥중 조절들아 바르치게 되었더니 동화흘을 세보니 들어서 이와 춘풍이 딴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는 어디를 가시고 이런 경사를 부르신구. 그때요 춘향모치는 벌써 다투다 추임새가 안 나오네요. 네, 추임새 함께하는 겁니다. 그때요 춘향모치는 그렇지 벌써 의사또가 사위인 줄도 알았고 그렇죠. 춘향이가 상방으로 붙들려가 울다가 웃다가 야단이 난 줄을 벌써 알았죠. 그렇죠. 벌써 알았건만은 춘향이가 우리 어머니 소리가 이렇게 나니 올 타임제 됐다
말이 떨어지는 말에 들어가는 어지가 야야 그랬다. 사령아 큰 문자와라 장모행 자신다. 열려 춘향을 누가 알았나 말도 마선 해가라니 장미야 나 질라 열려 춘향 난매로다. 이놈들 오늘도 사문관이 그리 드실 것이냐. 에이, 얼씨구나 절씨구 둘씨구나 둘씨구 동신이 저러거든 충신이 아니었다. 어제 저녁에 오셨을 때 사온 줄은 알았으나 남이 알까요 무양가 되어 전기 누설을 막노라고 너무 활세를 허였더니 성 모르고 뭐여 어째 내 눈 지가 내 눈 지라고 그만한 일을 부르는가 얼씨구나 내 딸 위에서 무슨 일이 발치까지 내린다고 내 속에서 떠나거든 만고 열려가 아니 되거든 야, 얼씨구나, 얼씨구. 절로 늙은 부부 끝에 시절년 하나 피었네. 후중생남, 중생년 알려도 뭐 이름 이루구나, 얼씨구나, 얼씨구. 사사우를 준 사람이 이런 경사에 춤 못 출까 막걸리 잔이 나 먹었더니 많은 궁둥이 춤이 절로 나고 주먹 춤도 절로 났나 지와자 누시고 이 궁둥이를 주었다가 돈을 살까 밭을 살까 흔들 때로 흔들어 보자. 늙은 손길을 펼쳐 들고 흐정거리고 논다. 얼씨구 절씨구 칠씨구 팔씨구 얼씨구나 둘씨구. 고맙습니다.